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밀리 여러분, 데일리콜입니다. 자, 오늘은 또 조금 증상이 좀 애매한 PC가 입고가 됐고요. 고객분이 일단 윈도우 재설치, 포맷 뭐다 해보는데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윈도우도 설치가 안 되고, 일단 윈도우 설치도 안 되는 거 봐서는 좀 의심스럽긴 하죠. CPU가 인텔 14900K이기 때문에 고객분도 메인보드 아니면 CPU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만약 문제 있으면 AS 대행까지 진행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긴 했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이 모델이고요. 순행도 크라켄이고 뭐가 문제가 있을까? CPU부터 볼게요. CPU는 i9 14900K 맞고요. 메모리는 일단 저희 걸로 꽂은 상태입니다. 윈도우는 제가 설치를 해봤는데 세 번만에 설치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윈도우 설치 중에 튕기고 설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문제가 있구나. 근데 세 번째는 또 자연스럽게 설치가 되더라고요. 근데 설치가 되고 나서 드라이버들을 세팅을 하는데 자꾸 에러가 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드라이버 설치하고 있는데 7집에서 CRC 에러라고 나오죠. 보통 CRC 에러는 데이터 에러가 많기 때문에 혹시나 메모리 또는 SSD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기까지 교체를 해봤습니다. SSD는 SN850X WD 모델이고요. 여기서 SK 하이닉스 P41로 제가 바꿔본 거고, 메모리도 G스킬 6000짜리예요. G스킬 6000에서 퓨리 5200짜리로 메모리 바꿨는데 SSD를 바꾸나 메모리를 바꾸나 똑같이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SSD나 메모리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 바꿔볼 건 CPU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안 바꿔봤고요. 함께 바꿔보면서 돌려보려고 초반 작업을 해봤고요. 지금 한번 해볼게요. 저희 외장 하드나 다운로드 받아서 그래픽카드 드라이버 설치하는데 동일하게 이렇게 에러 나거든요. CRC 에러. 근데 또 리얼벤치는 또잘 통과를 해요. CPU 바꾸고 나서 과연 엔비디아 드라이버가 잘 설치가 될까? 왜 그럴까? 한번 바꿔볼게요. 이제 고객분이 말씀하시는 의심을 하고 있는 메인보드 또는 CPU 불량이 맞는지 보도록 하고요. 테스트 CPU 14700K 장착을 해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드님이 막 뭐라 했나 보더라고요. 괜히 14900K 인텔 CPU 해가지고 이런 고생을 한다. 이런 얘기도 한것 같더라고요. 한동안 인텔 CPU AS가 확 줄었거든요. 인텔 디폴트 세팅 바이오스 업데이트 진행하고 나서 인텔 CPU AS 건이 현저히 확 줄었어요. 아직까지 ING로 진행 중인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인텔 CPU 불량이라면 진짜 오랜만에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한동안 뜸하게 안 들어왔던 CPU인데 한번 교체 작업을 해보고요. 자, CPU 교체했고요. 한번 엔비디아 드라이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자, CPU는 14700K로 장착을 한 거고요. 바이오스는 처음부터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인텔 디폴트 세팅해 놓은 상태입니다. 바이오스 문제는 아니고요. 자, 다운로드 받아 놓은 거 한번 설치를 해 보자. 566.36 설치해 보고 CRC 에러 나는지 안 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CRC 에러만 안 나도, 아, 정말 CPU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메모리는 다시 원래 G스킬 메모리 장착을 했고요. XMP는 현재 끈 상태예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잘 작동을 해야 XMP도 켜고 이렇게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현재 지금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XMP 이런 오버 설정은 다 꺼놓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에러가 날려나 안 날려나. 진행이 되는 것 같다. 그죠? 지금 드라이버 설치 중에서 설치가 되고 있죠. 이게 아예 진행이 안 되거든요. CPU만 바꿨는데 그래픽 드라이버 설치 중 CRC 에러가 났는데 CPU를 바꿨더니 해결이 되는 것 같다. 아, 설치가 됐습니다. CPU 불량이 많네요. 일단 인텔 CPU 같은 경우에 특히 13세대, 14세대 CPU 같은 경우에 설치가 안 되고 설치 중에 에러 난다. 이러면 뭐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죠. 오랜만에 또 인텔 CPU i9 14900K 불량
증상이 나왔고 AS 대행 진행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14,700K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고객분 SSD SN850X 장착을 해서 윈도우 다시 재설치하고 드라이버 세팅하는 과정에 오류 메시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좀 보고 CPU AS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CPU 분량이 맞는 것 같아요. 이슈가 있는 CPU 모델들 같은 경우에 윈도우 설치 중에 에러 나거나 블루 스크린 뜨거나 그리고 각종 드라이버 세팅할 때 저런 식으로 CRC 에러는 제가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통사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시리얼 조회하고 이제 유통사를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은 원래대로 M.2 장착하고 메모리 G스킬 장착하고 윈도우 재설치 그리고 엔비디아 각종 드라이버 세팅 마지막으로 시네벤치, 리얼벤치, 뭐 3D마크, 파이어스트라이크 등등 테스트 작업을 진행을 해보는데 잘 됩니다. 지금은 파이어스트라이크 돌려보고 있고요. 괜찮습니다. 확실히 이 14900K CPU 분량이 맞아요. 저는 오늘 택배로 발송을 해보긴 할 텐데 다음 주가 구정 설 연휴이기 때문에 AS가 빨리 처리가 될지 모르겠네요. 유통사는 제가 한번 조회해보니까 PC 디렉트더라고요. PCD에 저희가 택배로 보내볼 거고 해당 보드는 막시무스 Z690 APEC 보드인데 확실히 14세대 14900K CPU를 690 보드에 장착을 해서 돌리면 CPU 온도 발열에 약간 좀 취약한 것 같긴 해요. 보통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서 인텔 디폴트 세팅을 하면 14900K라 해도 순행 달고 쓰면 괜찮거든요. 온도 이렇게 예전처럼 온도 많이 안 올라가는데 왜냐면 좀 눌러줬으니까. 근데 이 해당 PC는 14700K를 장착하고 시네벤치를 돌려보니까 100도 찍더라고요. 물론 지금 시점에서 14900K를 조립을 한다 하면 690 보드 쓰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Z790 보드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Z790 보드 쓰시면 온도는 그럭저럭 잡습니다.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될 만큼 발생하지는 않아요. 물론 바이오스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인텔 디폴트 세팅을 해서 사용하신다면 온도도 어느 정도 잡으면서 별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네벤치 끝났네요. CPU 온도 100도 찍었죠. 리얼벤치도 잘 통과했고 엔비디아 그래픽 드라이버 설치할 때 CRC 에러 나던 건 CPU 14900K CPU 불량이었다. CPU 때문에 그랬다. 라고 안내를 하면서 이번 AS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설 명절 전 아마 마지막 영상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번 구정 연휴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행복한 연휴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